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의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한경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한경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핫스탁, 테슬라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아쉽긴 하네요. 저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보고 딱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또 그렇게 나오니까 아쉽긴 한데 시간의 주가는 나름 선전하더라고요. 어떤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빅테크를 비롯한 실적들이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테슬라만 보면 오늘 장중에는 또 3, 4% 더 떨어졌고요. 이것은 실적에 대한 실망이 미리 좀 선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간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1.5% 정도 내외로 일단 반등을 취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주당 이익은 66센트가 나왔는데 전망에 73센트였기 때문에 뭐 실적 쇼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은 233억 달러가 나왔는데 241억 달러의 전망이었는데 매출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판매 대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 이익 그리고 이익에 대한 마진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출이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은 회사 측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P라고 합니다. 그냥 갭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객단가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내렸다. 계속해서 내린 거는 전반적인 상품군이 일단은 대중적인 자동차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작년부터 그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일단 설명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거보다는 가격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인하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뭐 줄어들고 늘어난 거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빅테크에 다 설명이 될 텐데 환율 효과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최근 7, 8, 9, 3분기에 달러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억 달러 정도 거기서 일단 손해가 났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가 그만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달러에 손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전반적인 빅테크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총 마진율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체 판매에서 일단 전체적인 매출 이익을 정리하는 건데요. 2분기는 18.2%였고요. 그 전분기는 이게 23%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18.2%로 훅 떨어지면서 주가 아주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망은 한 17.9%까지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게는 또 18.3 정도 조금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범주였는데 이번에 하단 정도에 좀 맞붙이셨습니다. 그래서 17.9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망은 약간 전체적인 전망보다 약간 낮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일단 해석한다라고 보면 일단은 오늘 주가에 약간 반등 시도 이게 뭐 반등한다로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정규장에서 보시다시피 3, 4%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굳이 긍정적인 걸 찾는 사람들은 또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은 구체적으로 11월부터 생산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이거 분명히 있겠고 두 번째는 연간 생산 대수 이런 뭐 계속해서 확인했던 얘기인데요. 180만 대 뭐 자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이런 부분이 오늘 주가에 지금 시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좀 우리가 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미스를 했고요. 어찌됐건 미스를 했고 가이던스 똑같이 그 180만 대를 제시했지만 마진율이 하단에 걸렸기 때문에 마진율이 이거는 좋아져도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내일이죠. 내일 오늘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단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나올 목요일 날 나올 전체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평가 그걸 보고 나서 확인하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3분기에 테슬라가 정말 뭐 얘기가 많았죠. 중국에서 뭐 판매가 좀 부진했다더라. 그리고 단가도 계속 인하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대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1% 정도 반등은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안심할 때는 아닌 것으로 일단 조금 더 평가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좀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입니다. 개종 공유 단속이 해낸 걸까요? 전략의 승리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시간의 주가 1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궁금한데 어땠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정 수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수치부터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주당 이익은 3.73달러가 나왔습니다. 3.49달러가 전망치였기 때문에 깜짝 실제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틀리진 않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은 85.4억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84억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가입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순가입자가 지금 876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전망이 61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 이게 그러네요. 보면 딱 1년 전에 대비하면 거의 지금 두 배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 순가입자 수로 보면요. 이 그림은 이제 전체 총 가입자 수랑 매출입니다. 총 가입자 수는 2억 4,300만 명이 있고요. 매출은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그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거는 순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순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매출 이익이랑 상관없이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다 쓸 것 쓸고 남은 진짜 현금을 덩어리를 보기 때문에 주식하실 특히 미국 주식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인데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 올라왔지만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네요. 마이너스였다는 것 자체는 가입자에서 돈을 들어봤자 선수 많은 사람은 제작비 막 대준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네. 한국 콘텐츠도 사고 뭐 전 세계한테 사다 보니까 돈 많이 썼잖아. 돈 많이 쓴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제 결국 순현금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는 크게 올라간 겁니다. 참고적으로 넷플릭스 순현금으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전년 동기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넷플릭스랑 완전 딴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넷플릭스 이렇게 순현금이 이번 분기를 보면 사상 두 번째 규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콘텐츠 많이 사고 비싸게 주고 누구한테 출연료를 마주 줘봤자 돈은 많이 번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당 이익의 전망들 약간 모자르게 발표했지만 그거는 별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시간에서 주가는 지금 12% 뭐 1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실적이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올랐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이랑은 약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은 작년에 가장 어렸을 때보다 주가가 더블이 났습니다. 올해도 한 45%, 거의 50%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금 이 주식이 25%가 떨어졌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5%, 조금 2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 차에 또 최근은 한 2주 동안에 눈높이를 낮추는 애널리스트 의견이 두세 군데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직격타는 것은 소위 티네이저들 사이에서 시청 시간이 처음으로 유튜브가 넷플릭스 이겼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2주 동안에 더 많이 투자 의견이 목표 주가 내려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여준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 안 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까지는 아니지만 벌써 한 10여 개국 인상한다고 가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부터면 오늘 미국 시간을 보면 오늘부터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프리미엄 그리고 베이직 가격을 올렸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뭐 2가 시즌 2가 이제 곧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나면 이제 끊었다가 다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 있죠. 네. 한 달에 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만 원이란 거를 아끼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 원짜리에서 저렴한 거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미국의 얘기고 우리나라 아직 모르겠는데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베이직은 안 돼. 딱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최저 단계 바로 윗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하느냐? 너 돈 내고 광고 보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 보면 광고를 받는 거가 오히려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땅땅 현금 딱딱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광고 받는 거에 대한 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싼거 하느니, 베이지 하려니, 광고 봐라.
이런 거죠. 광고 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얼마를 볼 수 있냐는 것인데, 우리는 통상 이제 2분 정도가 나옵니다. 통상 우리가 볼 때마다 60초에서 2분 정도가 우리는 일반적인 건데, 그 넷플릭스는 제가 알기로 4분을 기준으로 샀거든요. 예. 4분 동안 보고 돈 내라 얘기죠. 예. 하여튼 핵심은 다시 오는 사람들 베이징 없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같이 발표됐다. 그리고 주가는 오늘부터 미국 가격 올린다 하니까 가격은 주가 올라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라고 참고적으로 플러스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안에 뭐 심리학자가 있는 건지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활용하네요. 다시 돌아올 때는 비싼 걸 사야 되니까 떠나가지 말라 뭐 이 뜻이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뭔가 시장에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스탁은요, 이 종목이 좀 아픈 손가락이죠. 엔비디아입니다. 수출 규제 때문만은 아닐지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가장 좀 무서운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대중국 수출 규제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다고들 하는데도 일각에서는 상반기만큼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향한 소위 AI 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항목을 더 지금 넓혔다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4% 떨어졌고 오늘도 2, 3% 떨어졌습니다. 주식은 항상 그 실적 발표 앞두고 보면 좋을 때 보면 좋은 얘기만 나오고 항상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실어주지 않다가 좀 떨어지면 그런 목소들이 그게 더 크게 들리죠. 네, 그게 네. 나오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요한 변수가 있고 중요한 이제 큰 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공시 의뢰가 들어갑니다. 너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진짜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런 거가 우리나라 네. 공시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공시 같은 걸 합니다. 회사 측에서 무슨 증자설이 있는데 그거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검토 중이나 아니면 확정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즘 규정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그거에 반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공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라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도 그런 것들을 직접 얘기를 하죠. 직접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저께 바로 장 끝나고 바로 자기네가 레포트를 했어요. 어떠냐면 우리나라 보면 이제 거래소사가 대하는 거죠. 미국에서 SEC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나온 거 엔비디아 스스로 한 얘기가 새로운 조치로 공급 일정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 품목이 또 어디 가서 잘 확인해야 되니까 일정은 좀 차질될 수 있으나 그렇지만 자기네는 수요가 좀 워낙 왕성하다. 늘 말씀했지만 이들 사겠다는 셈 넘쳐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무적 결과에 자기네 결과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감은 필요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 두 군데 내려갔고요. 모건스탠리는 630에서 600달러로 시티그룹에서 630에서 575달러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워낙 지난 두 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워낙 셌고 2분기에도 셌고 3분기는 그 정도는 아니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3분기보다는 내년도 하반기에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급 사이드가 원활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지나간 표를 하나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주시면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가 되겠는데 이거는 설립 이후에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매출 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팩트셋에서 해갖고 그 월가의 평균을 갖고 온 겁니다. 컨센서스인데요. 설립 이후에요. 올해까지 매출이 놀라지 마십시오. 1600억 달러입니다. 매출이요. 그러니까 16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200조 좀 넘겠죠. 그렇죠. 200조 이상이 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매출이 이 1600억인데 2024년에서 27년까지 4년 동안의 매출이 3400억 달러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그만큼 레벨이 그 어느덧 레벨로 올라갔다. 뭐. 지금까지 본 거의 두 배를 보게 되는 거죠. 매출이죠, 매출. 네, 그러니까. 그걸 다 24년 된 것을 네. 4년 동안에 그 두 배를 간다는 것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다.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고 어제도 말씀은 주가 흘러나겠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더 스타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언제나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엔비디아도 주식이구나.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얘기만 또 크게 들리는 법이니까 그걸 잘 걸러내시는 그런 또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어려운 시기 이겨낼 기업 19선. 19개면 많은데요.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인사이트 시간에 일반적으로 해드리는 공통적인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어렵고 예. 많은 분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도 이거 4.8%가 넘어서고 4.9만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발만 더 올라가면 5% 가는 분위기거든요.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요. 그리고 걱정할 때 어떤 분들은 물타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더 막 사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은 진짜 이거 앞으로 6개월로 12개월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지금 너무 많이 같이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진짜 낙폭과대 주식을 사는데 그중에서 매수 의견도 있고 그런 건 그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약간 특이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오늘 퀀트 분석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대체대 지표도 강력하고요. 부채 순주 낮고 그리고 경기 침체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흐름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19개를 뽑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대주 일정 수준 되는 거가 되겠고요. 최근 52주 채우가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보다는 10% 정도까지만 떨어진 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워낙 많이 떨어진 거는 어떻게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버틴 것들이 시장이 회복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 많이 떨어진 건 사실 상관없고 그건 제가 그저께 완전 많이 떨어진 걸 보여드렸는데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최근에 이익이나 매출이 진짜 좋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최근 분기만 본 겁니다. 최근에 3분기였으면 2분기 실적에 이익과 매출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만 찾은 거가 되겠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작년 분기, 지난 분기에 비해서 좋아진 것들,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낮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19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에 보여드렸던 표에 나온 것들이 19개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안중에서 좀 찬찬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비자카드의 비자. 그러네요.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우리를 보면 라우터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투이트는 터보텍스 이런 것들은 진짜 불경 경기랑 진짜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다가 최근에 덩달아서 가차 10% 정도 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 또 종목 발굴 열심히 해야겠죠. 19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으신 종목들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